메밀을 직접 순두 100%에서 직접 만드는 메밀이 있구나. 메밀을 직접 갈아서 하는 거만이. 예. 가루가 나오기 시작하네. 메밀을 직접 갈아서 하는 거만이. 예. 가루가 나오기 시작하네. 이제 여기다가 뭐 시금치나 치기나 뭐 산마나 야채, 즉 아무거나 섞어가지고 만들어도 칼라 낼수 있어요. 녹차 같은 맛도 거, 낼수 있고. 아, 녹차 같은 거 이런 거 돼가지고 그냥. 건조가 많이 건조된 건 향이 틀려요. 싱싱한 건 향이 상큼하고. 이 상태에서 손반죽 해도 손반죽도 돼요. 다 봉으로 미는 것도 돼요. 그리고 근데 손으로 밀면은 그날그날 써야 돼요. 끊겨요. 하루, 시간이 지나면은. 근데 기계로 하면 다음날까지 쓸 수가 있어요. 압축이 좀 세서.
생매면은 아무래도 짧은 삶는 시간이 짧지. 아시죠? 뭐. 1분. 1분 정도. 네, 네. 30초부터 가능해. 30초부터는 다 익었고. 한국 사람은 좀 깔끔한 걸 싫어하니까 1분 정도 삶아. 1분 정도 한 거 한 30초. 아, 시작돼. 오늘은 고향 후배가 하는 메밀을 만드는 직접 만드는 집에 왔는데 어우, 향이 너무 좋아. 좋네. 이제 먹으면 살게요. 네. 직접 들고요? 네. 드시죠. 이거 다 자르면 되니까 들어요. 저요? 네. 아니, 저는 안 먹어요. 교수님이 좀 짤 거예요. 야, 이게. 직접 만들으니까 약간 까실까실하면서 그 메밀의 향이 고스란히 살아있네. 그러면서 씹힘성이 있고. 100% 직접 만들어가지고 메밀을 바로 삶아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완전히 다 한 그릇을 다 비운. 지금부터 냉모밀을 먹어보겠습니다. 그릇에 찍어 먹었어?